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네요. 중국 남자가 좋아 금발 미녀 정체 경악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몇 달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는 온라인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러시아 여성들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나타샤, 소피아 등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러시아 남성들은 술에 취해 있고 게으르다며 중국 남편을 위해 요리와 빨래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기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회와 기술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젊은 금발 러시아 미녀들이 인공지능 AI 도구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 합성 조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이미지 합성해가지고 만든 조작물로 이렇게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성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참, 아이고, 참. 심각하네요. 미국에 유학 간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자신이 크렘린 궁을 배경으로 중국어로 말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자기 얼굴 이미지를 도용한 계정 수십 개를 발견했다는 이 여성은 역겨웠고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얼굴이 도용돼 가지고 그 AI가 그냥 그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좀 기가 막히겠죠? 러시아 여성들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 중 일부는 물건을 팔거나 중국을 찬양하는 데 사용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또 AI 도구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실제 영상은 짧은 샘플을 사용해 비교적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한때 SNS에서 수십만 뷰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은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를 강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는 옛 소련은 종종 큰 형님으로 불렸고 중국은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원을 위해 소련에 의존했다면서 이제 많은 면에서 역할이 뒤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큰 형님이라고 하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위치를 바꾸네요. 중국이 갑자기 이제 커지니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참 역할이 이제 바뀌었다고 말하고 또 러시아 큰 형님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자부심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가짜 러시아 여성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참, 중국이 기분 좋았겠네요.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조작된 거라니 실망했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온라인에 중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러시아 여성들의 영상의 실체가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 합성 조작물로서 현재 시간 9일 보도된 것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 이제 무슨 장난을 못 치겠어요. AI 가지고 별짓을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얼굴이 도용되어 중국어로 말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런 것들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되며, 러시아에서 제작된 이런 가짜 영상으로, 중국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이, 참, 자긍심이 깊어지고 있다니 참 한심스럽네요. 오늘 참 우리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은 참안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살기가 더.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로
중국 남자가 좋아 금발 미녀 정체 경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